콕 TV 리턴 박기웅 이대로 살인용이자 벗어날까? TV 리포트 조혜련 기자 리턴 살인용이자 박기웅이 공판 도중 충격 반전을 안겼다. 7일 방송된 SBS 수목 드라마 리턴 최경미 극본 주동민 연출에서는 강인호, 박기웅의 1차 공판이 펼쳐졌다. 내연녀 연미정, 한은정,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인호. 미결수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그는 변호사 최자해, 고현정의 적극적인 변화에 재판을 이어갔다. 최자해는 강인호와 연미정의 연인 사이 감정을 내세우며 살인 동기가 명확치 않은 것을 주장해 강인호를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승산이 보이던 재판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졌다. 강인호가 연미정의 유산에 연관되어 협박을 받은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연미정이 강인호의 딸 달렉 실리나에게까지 마술을 뻗치며 악을 썼고 두 사람이 미래를 나눈 것이 자의가 아닌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검사 측은 주장했다. 폐색이 짙어지자 강인호는 멘붕에 빠졌다. 1차 공판 직후 최자해로부터 살의를 느꼈겠다는 원망을 듣자 죽이고 싶었다 고 말하면서도 죽이고 싶다고 다 죽이진 않는다 고 처절한 자기 변호를 했다. 뒤이어 벌어진 2차 공판에서는 연미정이 강인호의 펜트하우스 퇴실 후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 김정수, 우대환와 통화한 기록이 드러나며 새 국면을 맞았다. 다가오는 방송에서 강인호가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 나아가 연미정을 죽인 진짜 범인이 밝혀질지 총리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혜련 기자 튜닝 매트 TV 리포트 KR 사진 SBS 리턴 화면 캡처